최영 소장님, 지난 주말에 과상화폐가 아주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극심했었죠.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고점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장중에 반나절 만에 25% 정도 빠졌다가 다시 한 10% 정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상화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충격이 그 선물에 있어서 이번에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하나는 찰스 멍거가 일단 뭐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 가상자산 선물에 있어서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서 외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물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분석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동성이 고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어서 테이퍼링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자금을 좀 줄인다라는 것들 유동성을 줄인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그 적극적인 매매를 펼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쉬운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좀 확인한 이후에 조금 들어가셔야지 너무 조급하게 최근에 너무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가상자산 특히 뭐 게임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은데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조금 이제 연말 갈수록 내년 초로 갈수록 약간 변화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 혹은 단기로 끝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라고 결정을 지을 수는 없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이고 이번 주 중반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기존에 강했던 걸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혼란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다만 이제 코로나가 결국에는 단기로 끝나지 않는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IT 업종에 대해서 어떤 호황세, 긍정적인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지난 한 주간에 좀 강했었던 것이고 이번 주도 저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약간 공급망 충격 해소에 대한 어떤 대안인데 대안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기 민간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변화가 될 수 있다.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S&P가 나스닥보다 조금 힘을 못 내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보신다면 S&P가 나스닥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테크가 강했었고 경기 민감주들은 약했었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되는 것을 좀 포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는 계속해서 약간 조정 시 혹은 반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대비 저평가된 경기 민감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선 자동차 IT 관련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규 소장님. 오늘 종목 어떤 거 가져오십니까? 예, 오늘 뭐 아무래도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확진자가 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기가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병상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택 격리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원격 진료 관련해서 비트 컴퓨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들은 없죠. 근데 일부 논의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의사분들에 대한 어떤 거듭된 어떤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활치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치료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원격 진료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재택 근무에 대해서는 개념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저감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일상화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원격 진료도 일단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의 관심이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본다라면 오늘도 이제 뭐 한 3%대 강한 흐름들 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 보인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세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2,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000원 제시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목표가를 뚫고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더 크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비트컴퓨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12,000원 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덕사 하이메탈 선정을 좀 했습니다. 마이크로 솔더블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약간 이제 고난이도, 의 기술에 적용되는 신기술 쪽에 좀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든 전방 산업이 계속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 증가를 좀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자회사, 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계열사들 그 지분 평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을 뛰어넘거나 시가총액에 근접하는 그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덜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2만 원 정도,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창희 대표께서는 덕산 하이메탈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